서술림 대한간호협회 의장님, 최연숙 부회장님, 서부덕 부회장님, 먼길 오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반갑고 저희 당 방문을 환영합니다. 또 함께 하신 최연숙 부회장님께서는 이번 21대 국회의원에 당선되셔서 앞으로 같이 의정 활동을 하실 테고, 저도 희망 상임위가 보건복지위원회여서 아마 같이 같은 상임위에서 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당은 다르지만은 상임위를 같이 하면 아마 자주 뵐 기회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번 코로나 사태로 전국이 참 많이 애를 먹었고 대구 경북은 특히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대구지역 확진자는 28일 기준 6,880명으로 전체 확진자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사망자도 184명에 이르렀습니다. 또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환자들의 의료진도 병상도 부족했습니다. 전국에서 많은 의료진들이 기꺼이 달려와 주셨고 또 광주는 병상을 나누어 주기도 하셨습니다. 자신의 몸을 사리지 않고 코로나 바이러스와 치열한 사투를 벌인 모든 의료진들의 헌신, 국민들의 관심과 나눔, 이 자리를 빌어서 거듭 감사드립니다.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일선 의료진과 방역 담당자들의 건강과 안전이 매우 염려되는 상황입니다. 국회에서 할 수 있는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어제 대통령과 양당 원내대표 회동에서도 제가 코로나를 비롯한 사회의 의로운 일에 자신을 던졌던 분들이 거기에서 생기는 어려움이나 피해가 생기지 않도록 해달라고 요청을 했고, 대통령께서도 각별히 챙기시겠다는 그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코로나19와의 전쟁에서 완전히 승리할 수 있도록 끝까지 힘내시고 또 도와주시기를 국민들과 함께 응원하겠습니다. 세계 여러 나라에 간호사 관련 기본법이, 간호 관련 기본법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우리는 아직 미처 준비되지 못해서 그것이 현안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21대 국회에서 적극적이고 활발하게 논의해서 우리 국민들이 가장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좋은 간호체계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적극 돕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한번 환영하고 반갑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원내대표님 바쁘신 시간 가운데에도 저희를 위해서 시간을 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 대구로 말씀드리면 코로나 환자들이 갑자기 많아져서 저희들이 굉장히 충격적으로 처음에 접하게 됐고, 많은 환자들을 다 만나면서 가장 시급했던 문제들이 간호 인력입니다. 그러니까 그 코로나 환자를 잘 간호할 수 있는 간호 인력 수급에 가장 그 문제가 심각한 걸 저희들이 알게 돼서 대한간호협회는 간호 인력을 그 법정 간호 인력으로 충분히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이제 그 시기가 왔으면 좋겠다는 게 간절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대표님께 간청하기를 올해는 꼭 간호법이 통과되어서 세계 여러 나라와 같은 수준에서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서 돌볼 수 있는 그런 질적인 간호 인력이 수급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방문하게 됐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대구에서 이제 거점병원에서 이제 간호를 담당하다가 이제 제가 이제 여기 오게 됐는데요. 참 대구에서 의료진들이 참 많이 노력을 하셨고 그 긴 여정에서도 지치셨겠죠. 그렇지만 그것을 이렇게 불평하지 않고 지금까지 환자들을 돌보고 또 코로나19 사태를 이제 어떻게든 이제 종식시키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빨리 종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먼저 원내 대표님이신 조호영 대표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간호사의 대구 광역시 부회장으로서 대구가 정말 코로나 때문에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렇지만 전국 각지에서 또 많은 도움을 주셨고 특히 의료진 여러 직능단체 중에서도 간호사가 묵묵히 현장에서 환자에게서 가장 가까운 곳에서 24시간 간호를 해서 다른 분들에게도 감사를 드리지만 특히 간호사 단체를 대표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도 저희 간호사회는 음으로 양으로 열심히 지원을 해서 국민 건강에 헌신하는 그런 단체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옳은 소리!